어지럼증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 10명 중 1명은 편두통 환자라고 합니다. 메니에르 병보다 10배나 많다고 하고요. 편두통이라는 이름대로 두통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워서 고통받다가 두통으로 진단받는 거죠. 신경과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맨 처음엔 이 진단을 잘 믿지 않는다고 해요. 아, 내가 어지러워서 왔는데 두통이래, 뭐 편두통이래 막 이러면서 잘 믿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흔하면서도 생소한 편두통성 어지럼증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나이에서 생기는 이 잦은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진단이나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종양이나 뇌경색처럼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에요. 진단을 보니까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없고요. 두 번째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편두통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있으면 참 좋지만 두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일단 증상을 통해서 편두통이라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검사를 통해서 아, 귀 쪽이 아니네, MRI도 이상 없네, 다른 문제도 없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제하고 나면 진단되는 게 바로 편두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도 이제 편두통이 있는데요. 얘가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머리 아프다, 하루는 어지럽다, 하루는 배가 아프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편두통 증상이거든요. 두통약을 먹이면 되게 좋아져요. 자,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란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편두통 발생 기전과 같은 원인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을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살면서 편두통 있으신 분들도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편두통 때문이 아닌 거죠. 이석증일 수도 있고 뇌 뭐 조그맣게 뇌경색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자가 진단이 불가하고요. 신경과 의사를 한 번쯤은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주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가 반복되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이 있을 때 편두통과 따라오는 이런 동반 증상들을 공유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두통 환자분들은 이제 빗자극이나 시끄러운 소리 자극 아니면 자극적인 냄새 자극에 막 토하고 머리 아프고 그러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공유되는 경우, 그리고 편두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잤을 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뭐 생리 주기가 겹쳤을 때, 이러한 특정한 요인으로 편두통이 생기면서 어지러운 경우에는 진단 하에 두통약을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어서 우연히 편두통 치료를 해봤더니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에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정 편두통,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말인데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의 치료는 편두통 치료와 같습니다. 초기에 급성기 치료는 트립탄이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상품명을 얘기를 하자면 이미그란, 뭐 나라믹, 비가드, 알모그란, 뭐 조믹,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썼을 때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심하게 어지럼증이 있을 때 뭐 메네스정이라던가 보나린 같은 이런 전정기관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메스껍거나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위장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대증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뭔지 알고 있다면 가장 좋고요. 이러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없는 어지럼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지럼증으로 이곳저곳 뭐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아, 내가 편두통 때문에 어지러운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편두통이라는 것은 전 국민의 10%에서 20% 정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편두통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생기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잘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가 잘 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